반갑습니다 여러분. 뜻입니다. 자, 저는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. 근데 이건 제가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. 제가 이 감옥에 갇혀버린 이유, 휴지 대신 기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저 이렇게 물러나지 않습니다. 그냥 순순히 갇혀 있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. 유튜브 각을 위해 오늘 바로 결심합니다. 자, 보자 보자. 우선은 저 말고도 다른 죄수들이 좀 있네요. 어이 형씨! 어이 너 말이야. 너 형씨는 무슨 죄로 갇혔나? 이것도 변기야 이거? 요것에는 또 비대가 없네요. 예. 아, 이 철창 제 불주먹으로도 꼼짝도 안 하는군요. 이 벽 금가 있는 게 약간 수상한데요? 침대... 아! 휴지는 방금 침대를 잃었다. 앞으로 이제 땅바닥에서 자야 될 것 같다. 금간 벽이 굉장히 수상하거든요. 그리고 저 너머에 프랭크라고 써져 있는 게 굉장히 뭔가 이상합니다. 에이 형씨, 다이아몬드 꽃갱이를 주면은 바위를 주네요?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? 어? 여기 옆방도 있네. 아 형씨! 저 오늘 여기 온 신입인데요? 형씨는 뭘로 오셨나? 어? 상자 아니에요? 저거 열리냐? 이거 오늘 아주 탈옥 매우 스무스하게 써요. 좋아, 다이아 꽃갱이 바로 얻었고. 아예 안녕하세요. 아 형씨 집 좋네. 앞으로 이 방 내가 쓴다. 어? 아까 보니까 얘가 이거 바꿔주는 것 같던데. 좋아, 이 다이아몬드 꽃갱이 올려가지고 가위로 바꿔줍니다. 그 다음에 이 가위로 뭔가 자르는 것 같건데요. 제일 브레이커 맞네. 요걸로 이 철창을 자르는 거예요. 딱 봐도 딱딱 그렇지. 재미가 없지? 예? 아 이거 어떡하죠? 오늘 방금 온 신입인데 여러분들과 이별할 타이밍이네요. 예, 여러분들 고생하십시오. 평생 갇혀 계세요. 저는 이만 탈출합니다. 바이바이. 갑니다. 어? 그렇지. 일단은 첫 번째 스테이지는 바로 뚫었거든요. 저 비밀 통로 타고 다음 공간으로 왔는데, 에이 자네는 뭘 갖고 있나? 버튼들이 있는 게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요. 왠지 저 위쪽에서 뭔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여기 파쿠르 되냐?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. 야! 야! 아니 야 지켜보지 말고 좀 뭐 좀 알려줘봐. 좀 알려주면은 그 알지 뭔지? 응? 알려줘보라고.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이네요. 요거를 밟고 올라가 보자. 오, 아까부터 보아하니 이 벽들을 금가 있는 게 괜히 금가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. 이거 한번 깨보자고. 나 오늘 무조건 탈출한다. 여기서 탈출하기만 하면은 조회수 개떡상이요. 와, 이거 누구야? 이거 숨겨놓은 사람 나와. 어? 아니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숨겨놓고 있어 저거. 저기요, 문 좀 열어주세요. 선생님 저 좀 먹고 싶습니다. 이거 제일 브레이크 보. 자, 화살도 챙겨주고요. 탈출합니다. 아 너무 스무스해요. 아이 친구들, 화살 한번 맛 좀 볼래? 아 볼래? 잠깐만. 슈. 오야 뭐야. 오 진짜 뭐야. 오야 튕겨네. 아니 뭐야, 철괴야? 그 강력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곳을 탈출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? 감옥의 고수인가? 뭔가 도사님 느낌 잔뜩 나네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몰라 뵀네요. 예. 이게 여기 틈 뚫려 있는 대로 나가야 되거든요. 오! 뭐야? 떨어져. 아, I got it. 진짜. 그러면은 일단은 간수들이 딱히 없죠. 나 돌아갈래. 뭐야? 아, 이거 뭐 자동으로 그 아, 저기 금가 있네. 그렇지.
그렇지. 이거 맞춰가지고 다 떨어뜨린 다음에. 나 알았어. 맞네. 여기는 괜찮네. 아이고, 이 불쌍한 죄수들이여. 나는 이만 나간다. 빠이빠이요. 수고하세요. 저는 먼저 갑니다. 오픈 더. 나이스. 나이스. 잠깐만, 근데 여기 상태가 왜 이래 감옥에. 저기 위에 또 상자가 있네? 잠깐만요. 자, 황금 조각이랑 화살이랑 뭐 잔뜩 깔려있고, 여기는 뭘까? 아, 바로 또 옆집 이웃주민이 있었네. 아, 이건 독방이네 거의. 야, 이거 한 평도 안 되는데? 굉장히 나쁜 짓을 또 저질러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독방인 건데. 저기요, 당신 뭔 죄를 저질러시길래? 황금 흉가.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탈옥의 마스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. 아, 너무 스무스하다 오늘. 이거 황금 갑옷을 만들어서 활을 꺼낸 다음에 뭐 여기 금강거 보니까 저기 맞춰줘야 될 것 같거든요. 맞지? 이거를 따라라라라라라라. 그래서 제작대가 있었구만. 요걸 이제 황금 갑바 만들고 주고요. 이제 요걸로 됐어. 완성. 황금 갑바, 황금 흉갑 주고, 저는 또 활 획득 완료. 요 활로 여기 맞추는 거 맞잖아. 나이스. 됐냐? 응? 뭐야? 아니? 이야, 대박이네. 대박이요. 저거 보이십니까 여러분? 와, 저걸 어떻게 찾냐? 뭐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말이죠. 예? 아, 상자가 들어가 있네. 이제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 일만 남았다고. 야, 높다. 이거 안 죽냐? 우아하니까. 여기 밟고 쭉 가가지고 저쪽으로 떨어져서 띵 하고 올라가는 건가 본데. 저 그래도 이제 야생 다 깬 사람이기 때문에 피지컬 보여주겠습니다. 잘 간다. 그럴 리가 없지. 이게 꿀팁 있더만. 이게 여기서 달리면서 점프를 해야 돼. 0.1mg 컨트롤러다가 여기서 달리면서. 똥손이 이걸 또 캐리합니다 여러분. 네. 오! 됐다. 네. 아, 까비. 아, 나 이제 대충 하는 방법 알았어. 들어와. 간수 다 덤벼. 뭐죠? 얘도 왜 안 나와? 버그인가? 야! 야마! 너도 나올래? 야, 너도 나와라. 같이 가. 야, 우리 다 같이 가자. 오늘은 평화의 날이다. 전부 다 탈옥해. 영웅 효진님이 강림하셨다. 좋았어. 너도 나와. 다 나와. 탈출해. 그렇지! 아, 개꿀. 생각도 못한 버그 걸려가지고요, 여러분. 이거 그냥 바로 탈출할 수 있겠는데? 나와. 전부 탈출해. 야, 간수 없다. 간수 잔다. 야, 진짜 안 나온다. 대박. 이런 개꿀 버그가. 이거 하나만 캐가지고요 가져가겠습니다. 자, 한 번에 들어갑니다. 자, 한 번에 가자. 야, 한 번에 간다. 3, 2, 1 출발. 됐다. 여기 또 뭐냐? 아, 이곳을 보하니 여기는 또 어떤 곳일까요? 뭔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아니, 이것도 분명히 여기 보아하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. 여기가 출구거든요? 뭐야? 와, 진짜 너무한다. 상자를. 아, 이걸 어떻게 찾아? 자, 이 철제곡으로 뭘 하라고요? 가위! 맞아, 그 아까 그 제일 브레이커인가? 그걸로 잘렸잖아요. 제작대가 어딨나? 제작대로 만들어야 되는데? 아, 이거 지금 다 낚시저거라서 색깔이 비슷한 게 딱 보니까 여기 근처에 제작대 있어 분명히. 어디서. 자, 일단 철개 만들고 요걸로 이제 요거 딱 두고 두면은 가위 완성. 나이스. 자, 잘라봅시다. 제일 브레이커 일로 와요. 이러면 된 건가?
자 간다 됐어 여기 밟고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요! 됐다 나이스 나는 탈출합니다 가자! 오! 자 넘어왔는데 이곳은 또 어디지? 나 탈출할 수 있는 거 맞냐? 나 좀 보내줘!